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쌍방울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지금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고 1심 재판 판결이 이제 6월 3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야,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년 전으로 해서 이 형이 1심에서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르자 지금 이 이화영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인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회유를 했고, 그 회유하는 과정에서 뭐, 연어회도 먹었다, 술도 마셨다, 이렇게 해서 그 회유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신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그런 구형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 글을 올리고 또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도 이 발표를 하면서 여기 회유해가지고 그래서 술판을 벌였다. 자, 이거야말로 검찰 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화영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제 6월 3일날 이 이화영의 유죄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이화영이 쌍방울에 부탁했고 돈을 부탁했고, 그리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북한에, 자,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혐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구속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혐의가 굳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자 이 다급해진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다 하나둘씩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30여 명, 당선인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수원지검에 찾아가서, 자, 이걸 항의하는 이런 퍼포먼스, 자, 말하자면 이 상황을 또다시 선전선동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생쇼를 벌이는데, 그러나 검찰에서 출정 기록이나 호송 계획서를 딱 발표하면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이화영이 거기 있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수원지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의 다급해진 상황이 그야말로 이 망신 플러스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차단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다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이재명이 밝혔던, 직접 밝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를. 3명의 수감자, 김성태 회장, 강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실제로는 회의실, 표시는 창고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포획진술 모의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연어회에 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찰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자, 이거를 보면 이재명도 이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밝혔다는 것. 자, 이게 자기 진영. 그러니까 한 절반 진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화영의 사건은 조작된 거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도 조작된 거다. 그렇게 해서 법원과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걸 지금 알리고 있는, 그래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선전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판은 그건 무효다고, 자, 이렇게 또 떼를 쓰고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이런 입장을 밝히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 30명, 그리고 지지자 한 50여 명이 자, 어제 수원지검에 찾아가서 거기서 플랜카드를 내걸고 자, 수원지검의 조작, 사건 조작이다, 술판 조작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는 쌍방울
오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두 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오만한 검찰 독재 세력이 야당을 탄압하고 없는 죄를 조작하여 수사를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작해요. 정치검찰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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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거를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즉각 반응을 하고 맨 처음에 이화영의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자 이재명이 SNS 글을 올리고 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자 여기 수원지검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자 이런 시나리오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지금 수원지검 통해서 이건 이화영 피고인이 출정일시를 다 시간을 적은 겁니다. 출정일시 여기 피고인이 이화영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뭘 했는지 여기 보면 이화영이가 조사 시간은 2시부터 5시 자 근무자가 누구누구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자가 누구누구다 자 시간 단위로 이화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거기 그 시간에 주장하는 그 시간에 자 여기 1313호 또는 그 옆에 있는 창고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시간에는 자 이 구치소에 돌아와 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 그러니까 지금 술을 먹었다고 하는 그 장소가 검찰청. 그것도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다시 7월 3일을 날짜 바꿨다가 자 1313호라고 했다가 그 옆에 창고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313호인 창고라고 했다가 그 옆에 있는 녹화 영상 녹화 이 조사실이라고 했다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질러놓고 그래놓고 그냥 이걸 밀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검찰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출정 일지를 공개했고 그 다음에 호송 계획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몇 시에 어디에 누구를 태우고 있다 하는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송 계획서 심지어 여기 호송 계획서를 보면 자 여기 앞에는 운전석 차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여기 호송에 1, 3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누구 타고 있는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호송 계획서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공개를 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이화영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술 마셨고 그 자리에 갔다는 걸 다 검찰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어를 먹었다 하더라 소주를 시켰다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으로 오는 이 사법인재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전체 192석 자, 이 전체가 야권에서 압승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이재명은 아주 잡잡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자, 이게 200석을 넘어가지 않으면 본인이 이거 뒤집을 수 있는 탄핵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재판이 바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재판이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바라는 거는 200석 이상 이겨가지고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바로 5월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이재명 이제 재판을 미룰 아무런 하등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조사와 그리고 대장동 사건 그리고 나아가서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도 이화영의 유죄를 판결 받으면 바로 이재명이 유죄된다는 것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은 딱 연결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100억 정도를 보낼 정도면 그건 지사의 책입니다. 자, 이거는 법정에서도 지금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과거에 자, 이 대장동 사건도 이 선거 D-3일에 가짜뉴스를 퍼뜨려갖고 이재명이 퍼나른 거하고 똑같은 양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줬다. 커피 다 줬다. 이렇게 했는데 날짜는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이 건도 보면은 과거에, 이 김의겸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청담 등에서 술판을 벌였다. 그것도 가짜였는데 나중에 딱
주장을 하고 난 뒤에 이 선정 선동을 몰락하고 했던 몰아가려고 했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바로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아닌가.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바로 이 피의자가 되고 이제 구속 위기에 오니까 직접 나섰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나선 걸 보면은 그런데 표정은 변하지 않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뭐 연회회를 먹었다, 뭐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공개하라는데 법원에서 검찰에서 공개를 다 했는데 이재명과 이화영 관련돼서 검찰 측에서 술을 먹었다 하는 그거는 일체의 혐의가 없다. 38명 정도로 되는 궤도관 이런 사람들을 다 직접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술자리에 간 사람도 없고 데리고 가지 않았고 얼굴이 빨개진 거나 술 냄새를 맡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다급해진 이재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핵심은 당선자들은 좋아서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재명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사법 리스크, 본인의 구속의 시간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본인이 직접 등판해 가지고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